드디어 첫 출근인데 열심히 해서 꼭 점수를 내야지. 시간이 몇 시죠? 네, 하진호 인터뷰. 아, 저도 이번에 첫 출근한 하진호 신입입니다. 이모준이요. 저는 시간이 없나요? 어, 네. 그러니까 여기가 저희가 오늘 일할 곳이라는 거죠? 네. 어, 근데 저희 선배님들한테 계실까요? 어?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저희 인턴으로 새로 들어오게 된 저는 신효정입니다. 이무준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12 인턴분에게 카지노 딜러 직업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호텔관광경영학과 24학번 카지노 대표를 맡고 있는 송민근이라고 합니다. 저는 호텔관광경영학과 20학번 장현기라고 합니다. 저는 호텔관광경영학과 2학년 카지노 부대표 오현진입니다. 네, 그럼 선배님들 이름 빠르게 외우겠습니다. 일 들어가기 전에 카지노 딜러에 대한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인턴이 그것도 모르... 아! 농담! 아, 농담입니다. 카지노 딜러는 이제 카지노에서 그 블랙잭, 바카라와 같은 카드 게임 진행할 뿐만 아니라 룰렛과 같은 게임도 진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카지노는 국제적인 게임 규칙에 의거해서 게임을 진행하기 때문에 게임 숙지는 필수이며 카드와 칩도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이제 카지노는 딜러는 또한 이제 카지노 게임을 진행할 뿐만 아니라 이제 카지노 기고객들에게 주는 이제 서비스 같은 것을 줘야 되기 때문에 서비스업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되게 멋있는 직업인 것 같아요. 그러면 선배님들이 딜러 일을 하셨을 때 기억에 남았던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축제를 진행하는데 한 손님께서 시간이 없다고 이제 가시겠다고 칩을 이제 계속 올인을 하시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게 희한하게 그분이 6판 연속으로 이기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저희 상품을 따가셨는데 그때 게임을 진행하던 딜러를 밖에서 마주치니까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던 에피소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딜러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 아, 예, 그렇습니다. 그럼 명심하고 일할 때 한번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일을 한번 하러 가볼까요? 네, 그럼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화이팅! 화이팅! 오늘 목장은 그럼 저희 카지노 딜러로서 합격인가요? 우선 우주님부터 말씀드리면 우선 시계와 같은 액세서리는 착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바지도 약간 통이 조금 크시거든요. 그래서 통이 조금 작은 바지랑 그다음에 자켓을 자켓 정말 잘 입고 오셨는데 저희처럼 단추를 이렇게 매야 됩니다. 그거 세 가지만 주셔도 될 것 같고요. 휴전님 같은 경우에는 우선 보이다시피 이제 신발은 무조건 구두 신고 오셔야 되고요. 네. 바지도 스판 바지 말고 일반 통이 좀 적은 그런 바지를 입으셔야 되고 그리고 보시니까 지금 액세서리 반지나 귀걸이 같은 것도 끼셨는데 그런 것도 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옆에 보이는 사람처럼 이제 그 정장 자켓을 입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정장 자켓이 안 신 것 같아가지고 그것만 고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분들 경우에는 머리는 숏컷이나 숏단발이 아닌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묶으셔야 합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일을 한번 배워볼 건데요. 우선 이 게임은 룰렛이라는 게임입니다. 룰렛은 가장 기본적으로 저희 공부터 굴릴 줄 알아야 하거든요. 공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홈이 파져 있어요. 그 홈에 이제 손을 고정을 시킨 다음에 총을 쏘는 것처럼 이제 탁 채주면 되는데 이게 처음에는 아무래도 당연히 잘 안 굴러가기 때문에 계속 연습을 하셔서 능숙하게 공을 굴릴 수 있을 때까지 굴려주셔야 돼요. 칩을 어떻게 주냐가 또 중요해요. 우선 칩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렇게 두 개, 4와 5에 배팅을 했는데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경우에 제가 아까 17개를 드린다고 했잖아요. 17개 드릴 때 옆에서 도와주는 칩 딜러가 17개를 미리 만들어줄 거예요. 근데 이게 5개씩 지금 세 묶음에 추가 2개인데 이걸 손님들이 꼭 맞다고 보여줘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5개씩 우선 하나를 보여줘야 돼요. 이게 총 5개다 라는 걸 보여주고 이 칩을 쌓고 이 칩이 높이가 똑같기 때문에 높이가 같은 칩 5개가 세 묶음 총 15개에 이 2개도 한번 펴서 보여준 다음에 칩을 쌓아서 주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패하는 방법.
그럼 이제 게임을 배웠으니까 게임을 어떻게 시작하는 방법을 이제 알려드려야 되는데, 우선 처음에 배팅을 하셔야 되니까 이제 손님들에게 bet down please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그럼 손님들께서 이제 배팅을 시작하실 텐데, 지금 배팅이 어느 정도 된 것 같다, 그럼 방금 연습하신 그 공을 이제 굴리기 시작하시면 되는데, 공을 굴리시다가 공이 좀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플라스틱 같은 거를 손을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그 종을 치면 됩니다. 종을 치면서 balls falling down normally please 이러면 이제 balls falling down, 공이 떨어지니까 배팅을 그만해달라 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배팅을 그만하실 거예요. 그때 이제 그 다음에 페이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 이렇게 살살 굴러가면 저희가 게임 진행이 좀 어려워요. 아직 인턴이시니까 이번에는 제가 굴리도록 할게요. 보스 falling down, no more bet please. 숫자가 24가 나왔잖아요. 그럼 숫자 먼저 말씀해 주시고, 잠시만요. 이제 number 24, 그리고 이제 색깔과 짝수를 말씀해 주시면 돼요. 이러시면 number 24, black and even 이러고, 딱 이 자리잖아요. 여기를 손으로 팍 찍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페이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한번 페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이러면 지금 된 지금 칩이 어디죠? 된 칩이 여기에 칩이 걸려있으면 배팅 해줘야지만 지금 옆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쓰러오시면 돼요. 아, 옆에 이렇게 쓰러오시면 돼요. 이러고 이제 게임을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네, best down please. 맞아요. Number 18, red and even. 네. 페이 드리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한 번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이번에 배워보실 게임은 블랙잭인데요. 블랙잭은 숫자로 21을 만드는 게임입니다.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는 블랙잭 시작하겠습니다. 버닝 카드라고 외쳐주신 다음에 카드를 두 장을 오른손으로 뽑아주셔야 돼요. 한 장, 두 장 뽑아주신 다음에 손님분들한테 배치 다운 플리즈 라고 외쳐주시면은 이제 배팅 해주세요 라는 뜻이기 때문에 손님들이 배팅을 하실 거예요. 이때 배팅은 손님들은 2개에서 6개까지 가능하세요. 배팅한 거를 다 확인하신 다음에 애니멀 bet, no more bet please. 더 배팅할 사람 없나요? 그만 배팅해주세요 라는 뜻이고요. 그러면은 딜러가 카드를 뽑으면 되는데, 손님분들한테 줄 때는 왼손으로 뽑고 오른손으로 드려야 돼요. 그리고 딜러 카드를 뽑을 때는 오른쪽에 더 두고 다시 플레이어분들한테 한 다음에 처음에 뽑았던 딜러의 카드를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하시면은 게임을 진행하면 됩니다. 백 다운 플리즈. Anyone bets? No more bet, please. Stay요. 11. Stay. 좋다. 15. Action. Hit. 25. Over.
여기까지 할까요? 자, 오늘 어떠셨을까요? 제가 보드게임을 원래 좋아해가지고 카지노 딜러? 완전 잘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이게 머리가 안 돌아가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선배님들 너무 짱 최고 이렇게 느껴져서 저도 카지노 딜러라는 직업을 어디 가서 체험 못하는데 오늘 인턴으로서 좋은 기회로 많이 배워본 것 같아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배님. 감사합니다. 카지노 딜러가 되면은 우선은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외국어가 향상이 될 수 있고 아무래도 카지노가 관광산업의 꽃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또 다양한 외국인을 만나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팁 하나 알려드리자면 그 카지노 딜러가 월급보다 팁을 더 많이 받는 직업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 출근하시게 되면은 좀 월급 때문에 미소가 지워지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두 분 다 너무 고생해 주셨고 저희가 오늘 처음 알려드렸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하셔가지고 저희 또 다음 주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선배님이 더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일찍 출근해서 열심히 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난 진짜 카지노 딜러 하려고 태어난 거야. 나는 카지노 뼈 묻어야겠는데? 좀 잘하던데 오늘? 잠깐만. 다른 직업이 좀 더 잘 맞는데. 그러면 이왕 이렇게 된 거 저랑 다른 인턴 같이 알아보실래요? 그럴까요? 가시죠. 네, 저희 카지노 동아리 이번 축제 기간에도 광주 투어 513호에서 카지노 축제 부스 열 예정인데요. 어디서도 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경험을 카지노 부스에서 즐길 수 있으시니까 다양한 분들이 오셔가지고 재밌게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